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진호입니다. 여러분, ASMR 방송 자주 들으세요?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심심해서 아니면 잠이 잘안 와서 보통 들으시죠? 제가 오늘은 이렇게 듣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게또 수면에 중요하기 때문에 수면에 좋은 음식과 좋지 않은 음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든지 좋은 걸 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걸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병원에 가봐도 의사 선생님이 항상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술 담배 하는지부터 물어보시죠. 그 이유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을 먼저 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수면에 좋지 않은 음식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가장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들이 술인데요. 자기 전에 나는 꼭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을 마셔야지 잠이 온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 이유는 체온이 좀 떨어져서 몸이 나른해지고 잠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수면의 목적은 피로회복인데, 술을 마시고 자게 될 경우에는 1, 2단계와 같이 얕은 잠밖에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나더라도 피로가 풀리지가 않고 수면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혈액을 타고 몸 안을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또 이뇨작용을 발생해서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그런 현상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입니다. 커피 믹스나 핫식스, 레드불, 바카스 같이 카페인 음료는 당연히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커피 믹스 같은 경우에는 한 스틱에 5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핫식스나 레드불 같은 경우에 60mg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한잔 이상 마시게 될 경우 가슴이 쿵쿵 뛰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커피 수입국인데요. 한 명이 1년에 512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커피를 굉장히 자주 마시는 국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희가 커피 양만 좀 줄여도 잠을 훨씬 더푹잘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콜릿, 특히 다크 초콜릿을 들수 있는데요. 다크 초콜릿은 농도가 짙어질수록 보통 카페인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크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잠이 잘 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수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몸은 잠을 잘때 수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음식을 먹고 잘 경우에는 위장에 부담이 되고 소화 등 대사작용을 끊임없이 해야 돼서 기본적으로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배가 고프면 잠이 잘 오지가 않죠. 지금부터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료와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수면 음료를 살펴볼 텐데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수면 음료로 나이스드림, 슬로우카우, 그리고 스위트슬립이 있었는데, 스위트슬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나이스드림과 슬로우카우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처음에 슬로우카우부터 살펴볼 텐데요. 슬로우카우는 원산지는 폴란드고요. 내용물은 나트륨 85mg, 탄산은 제로, 당류 제로, 지방 제로, 체지방 제로, 포화지방 제로, 플랫폼 제로, 단백질 제로, 태아닌 100mg 들어있습니다. 태아닌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물질인데요. 100mg이 들어있어요. 태아닌 같은 경우에는 녹차에서 추출한 수면 유도 물질인데요. 심신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한다는 그런 효능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면 음료다 보니까 맛이 많이 궁금하시겠죠?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색깔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소리 들리세요? 이게 탄산이 들어있고요. 맛은 되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좀 약간 뭉숭맹숭한 맛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2% 같은 음료에 탄산 넣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실 때막 되게 자극적이거나 이런 건 없고요. 다만 탄산이 들어있어서 밤에 차게 해놓고 마시면 오히려 좀 잠을 깰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하루에 한 캔씩 마셔봤는데요. 이걸 마신다고 막 잠이 쏟아지거나 마시자마자 막 잠들고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나른해지고, 그리고 잠이 자려고 누웠을 때좀 빨리 잠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수면 의약품은 아니다 보니까 즉각적인 잠이 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수면에 도움이 되는 태아닌이 들어있기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이스 드림이라는 음료입니다. 이것도 수면 유도 음료인데요. 이거는 원산지가 태국이에요. 그리고 원재료 함량은 농축 포도주스, 농축 사과주스, 자두주스, 청강주스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22가지의 주스 농축액이 들어있고 이것도 역시 태안이 들어있어요. 이 제품은 태안이 200mg 들어있어요. 슬로우 카우보다 두 배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에 한 병 이상 마시면 권장량을 초과해서 하루에 한 병 마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마셔볼 텐데요. 참고로 나이스 드림은 시중에서 구하기가 쉽진 않아서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이것도 색깔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색을 한번 따르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짙은 갈색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이스 드림은 슬로우 카랑 맛이 굉장히 달라요. 이거는 고농축액이라서 그런지 좀 진한 맛이 있고요. 약간 한방차 쌍화탕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쓰고 막 굉장히 먹기 안 좋고 이런 건 아니고 좀 향이 강하고 농축액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태안이 200mg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한 잔만 마시면 다 해결이 되는 수준이라서 하루에 두 병 이상 마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느낌 자체가 약간 게임하다 보면 마나 포션이 있잖아요. 포션같이 굉장히 농축액으로 돼 있어서 한 병 먹고 나면 잠이 솔솔 온다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태안이 들어있고 태안인 성분이 잠을 잘 자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먹는다고 뭐 마시자마자 굉장히 잠이 쏟아지거나 계속 자게 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걸 마심으로써 태안이 또 몸에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날 자기 전에 이거 한 병 마시고 자면 잠이 잘 올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마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슬로우카우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이나 GS 편의점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병에 1,800원 정도 하고요. 나이스 드림은 현재 인터넷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캔이 한 팩이고 한 팩을 샀을 때 개당 3,800원 정도인데 16병이나 32병을 사면 2,300원 그 정도로 많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수면 음료 같은 경우에는 잠이 정말 안 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캔씩 꾸준히 마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한 개씩 넣어놨다가 잠이 정말 안 오는 날 이걸 먹고 내가 이걸 먹으면 정말 잠이 잘 올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잠들 수 있는 그런 음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서 몸에 굉장히 안 좋고 해롭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루에 한 캔 먹는다고 굉장히 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제나 의약품보다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예, 지금까지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료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에 좋은 음식들을 모아봤는데요. 허브차, 바나나, 키위, 상추, 토마토, 시리얼, 치즈, 우유, 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유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유와 치즈와 같은 유제품에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세로토닌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시리얼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를 부어서 밤에 따뜻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잠을 잘 잘 수 있겠죠. 요새 치즈는 굉장히 다양한 맛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기호에 맞는 맛을 골라서 먹을 경우에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햄 플레이버 햄 맛이고요. 요거는 내추럴, 그리고 요 제품은 오니언. 다음은 잠이 잘 오는 음식으로 유명한 상추를 살펴볼 텐데요. 상추는 워낙 사실 유명하죠. 이걸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졸음을 유도한다고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추에는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면을 유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추는 상추 맛이고요. 다 아시죠? 약간 쓴맛이 나네요. 실제로 졸음을 유도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게 학교열이 되게 높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상추를 안 먹였어요. 이거 먹고 잔다고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졸음을 유도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야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토마토를 들 수 있는데요. 토마토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산화 방지제인 리코펜이 풍부해서 몸에도 좋고 수면에도 좋은 그런 야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위에는 노화 방지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수면을 유도해주는 세로토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숙면을 유도해주는 굉장히 좋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는 잠들기 3시간 전에 키위를 하나를 꼭 먹고 자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불면증이 뭔지 모를 정도로 항상 숙면을 취하는 친구입니다. 맛있네요.
바나나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수면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꿀에 찍어 먹어도 좋습니다. 꿀에도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나나에 꿀을 찍어 먹으면 굉장히 달고 맛있고, 참고로 꿀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적정량을 드셔서 수면을 유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브차를 살펴볼 텐데요. 허브차의 대표적인 차로 캐모마일을 들 수가 있죠. 캐모마일에는 비타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수면을 유도해주고 마셨을 때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허브차는 맛도 맛있지만 향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심신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을 완화해주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정말 심신이 안정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면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숨에 불면증을 극복하거나 잠이 굉장히 잘 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의도적으로 많이 먹고 수면에 해가 되는 음식을 피하면 분명히 잠드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보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서진원 소장의 바른 수면 연구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